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로 오세요. 야, 두 번째 시간은 보디빌딩.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 더 뒤로. 자, 보디빌딩 시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 클래식 보디빌딩하고 보디빌딩은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시합은, 그러니까 이제 바디빌딩하고 클래식 바디빌딩의, 아니, 클래식 피지크의 어떤 차이.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이제 그 클래식 보디빌딩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 IFBB 프로리그에서는 클래식 피직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개념은 같아요. 근데 이제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아마추어 IFBB나 뭐 IFBB 프로리그에서의 보디빌딩은 동일해. 그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이 쿼터턴하고 그 라인업이에요. 보통 이제 그 라인업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세 자체에서 이 포스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은 이제 프리 포즈에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규정 포즈에서는 자기 단점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그 단점이 많이 보이는 그 포징 중에 하나가 이 더블 바이셉이에요. 근데 이 더블 바이셉을 잡을 때 약간 자신의 그 단점을 이렇게 좀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교가 뭐냐, 또는 뭐 레스프레드를 할 때 조금 더 단점을 감추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적인 게 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또 심판 각도에서 보는 그 포징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후반부에 그 이재일 국제 심판이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순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선 이게 사실은 포징을 우리가 지도를 할 때 사람마다 다 체형적 조건이 달라요. 그냥 현 뭐 근육 상태의 어떤 발달도 이제 좀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앞뒤에 어떠한 그 장단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옷을 입은 상태에서 이렇게 포즈를 잡아주면 아무것도 제가 도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우 저는 운동도 안 했는데요, 뭐 아이 저 비시즌인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비시즌이라 하더라도 이 선수가 또는 이 지망생이 이런 포즈를 취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선 건강이가 보디빌딩. 아까 혹시 클래식도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아까 그 시범을 안 보인 친구 가운데 보디빌딩. 그럼 한번 먼저. 그러니까 좀 상의 좀 탈의해주고 바지도 이렇게 살짝 좀 걷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선 한번 이쪽에 쓰셔가지고. 뒤로 돌아서 자, 우선 처음에 라인업 할 때 자연미 상태로 쓸 때 스탑. 여기서 이제 제일 이 팔의 각도거든요. 지금 팔의 각도를 이렇게 라인업을 서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서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뒤에서 팔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봐. 등을 완전히 이렇게 접어봐요. 등을 이렇게 접었죠. 그 상태에서 자기 광배근을 레스프레드 하듯이, 아니 차라리 레스프레드를 잡아봐. 이렇게 잡았죠. 스탑. 잡았으면 여기 힘 준 거 그대로 유지하고 이 팔만 떨어뜨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요 포즈를 잡았잖아 지금. 잡았으면 요걸 유지하고 요 광배근에 힘 준 거 있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팔만 떨어뜨리라는 거야. 스탑. 그러면 지금 팔의 각도가 아까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금방 내려가죠. 이게 첫 번째야. 이게 테크닉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연미 연습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서가지고 자연미를 자꾸 이렇게 내가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연미만 갖고 이렇게 연습을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자연미 연습을 할 때는 우선 레스프레드를 먼저 잡아요. 잡아 이렇게 쑥 해서 이렇게 밀어놓고 스탑. 완성이 된 요 자세에서 어떻게? 요것만 떨어뜨려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슴 전만만 살짝 올려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다리를 약간 구부려서 힘 이렇게 바깥으로 아웃 시켜야 돼요, 무릎을. 오케이. 그다음에 손목이 자꾸 올라가잖아. 이거 내려줘야지.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딱 쓰면 돼요. 우람하게. 자연이 확 바뀌었죠? 네. 변화된 거 느꼈어요? 네. 아까 첫 번째 포즈하고 지금 이게 코칭을 받아서 딱 변화된 거 느꼈죠? 네. 자, 이게 이제 자연미예요. 그다음 프론트 더블 바이셉 하면 더블 바이셉 스탑. 자, 처음에 이 포즈죠? 여기서 요것만 올라가야 돼. 요것만. 이 어깨가 따라 올라가면 안 돼. 팔 더 올려. 더. 스탑. 그래서 자기 엄지 손가락이 자기 머리 꼭대기 있죠? 자기 머리 꼭대기에 엄지 손가락이 위치가 거의 오는 내가 너무 많이 팔을 올린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팔을 올려주고 대신 어깨가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요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게끔 해주고 엄지 손가락 위치가 자기 머리 꼭대기 그 위치에 맞게끔 하고 여기서 손목을 과하게 좀 꺾으세요. 그렇죠. 그럼 이두에 힘이 들어가요. 이해하시죠? 그다음에 가슴 전만. 그렇지. 더 들어봐. 오케이. 그다음에 다리 힘 주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잡았던 프론트 더블 바이셉하고 포즈가 바뀌었죠. 바뀐 거 느껴요? 네. 이렇게 잡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팔이 너무 앞쪽으로 이렇게 쏠렸거든요. 그걸 조금만. 그다음에 지금 점점 힘을 주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내려와 있단 말이야. 이게 올라가야 된다고. 더 올려. 그다음에 손목 꺾어. 힘. 아니 뒤로 꺾지 말고 앞. 너무 앞으로 하지 마. 힘을 이렇게 줘야 돼. 바뀌었죠? 네. 자, 그 상태도 릴렉스. 그대로 이제 풀어주고. 자, 이제 이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이 지금 포징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등장 운동이에요. 근육을 길게 짧게 길게 짧게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운동법이죠. 근데 보디빌딩의 포징은 등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웬만한 어떤 스포츠 종목에 보면 등장 운동과 등척 운동을 병행하는 스포츠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훈련 방식은 축구를 하죠. 경기 방식은 축구를 하잖아. 근데 보디빌딩은 훈련 방식은 등장 방식인데 경기 방식은 등척 방식이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등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그 평상시에도 사실 포징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포징 그 뭐 이런 레슨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거울 보고 자꾸 포징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포즈를 못 잡는 거지. 그리고 버티질 못하는 거지.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힘을 주는 어떤 이거 연습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등척 방식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장 방식만 계속 그냥 평상시에 훈련을 해왔어. 그런 이유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에 가서는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포즈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포징 연습에 대한 중요성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라인업 했고 프론트 더블 바이셉 그다음에 다음에 레스프레드죠. 아까 레스프레드는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이 하고 스탑. 자, 레스프레드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 손이에요. 이 손이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힘 줘봐.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해서 이게 같이 따라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상체가 자꾸 작아져요. 상체가 작아 보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상체를 우람하게 보이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뭐냐. 이 손의 위치를 더 뒤쪽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잡은 걸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뒤에다가 이걸 이렇게 껴야 돼. 이렇게 이제 몸 뒤에다가.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완전히 접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게 많이 접히면 접힐수록 좋아. 그 다음에 이 손은 절대로 따라 나오면 안 돼. 팔꿈치만 앞으로 밀어줘야 돼. 그래서 가슴 들어. 요것만 따라 나가는. 그 다음에 옆구리 눌러요. 손으로는 옆구리를 누르는 거야. 이 위치가 지금 아까 여기였었는데 지금 따라 나왔잖아. 이건 옆구리 누르고 팔꿈치만 앞으로.
너무 꽉 눌렀다. 아니 그냥 완전히 주먹으로 누르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누르는,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팔꿈치만 나오란 말이야. 더 나와야 돼, 팔꿈치. 더. 다시 한 번. 이거를 지금 이렇게 눌렀잖아.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걸 완전히 꺾어갖고 이렇게 주먹으로 누르지 말고 한 반 정도만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이걸 앞으로 끌어내란 말이야. 가슴 들면서. 조금 더. 조금 더 밀어봐요. 레스브레드가 조금 약해. 아까보단 조금 변한 것 같은데 그 두 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포즈보단 조금 변화가 적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자꾸 너무 눌러대기 때문이야. 살짝 이번에는 이걸로 누르지 말고 엄지손가락으로만 눌러봐요. 그러면서 팔꿈치만 앞으로 나와. 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거 움직여도 돼. 너무 안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아, 될 뻔했는데 다시 한번 스탑. 그렇죠. 그 다음에 가슴 들고 조금 더 광배근의 힘. 가슴 들어. 오케이. 지금 틀려졌죠. 요거 힘들지? 네. 원래 힘들어. 왜냐면 등척 운동을 안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요게 기술이야. 첫 번째 레스프레드 할 때 지금 이제 또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이걸 알려주니까 여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체 포즈는 나오는데 이제 하체가 비는 거지. 그러니까 우선 하체를 딱 잡아놓고 손이 뒤로 가고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나와야 돼. 알겠죠? 이것만 나오는 거야, 팔꿈치. 그다음에 팔꿈치를 앞으로 미는 척 하면서 어떻게? 옆구리는 이걸로 이렇게 누르는 거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가슴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엄지손가락으로 더. 이게 너무 따라놨어. 허리가 뒤로 제껴지면 안 돼. 그리고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한번 해볼래? 아까 됐는데. 자, 스탑. 자, 지금 또 한 가지 또 지금 했던 게 뭐냐면 숨을 들이마셔서 참아버리죠. 그러면 이 배에 버킴이 안 돼. 다시 한번 배 숨을 들여 마신 다음에 숨을 뱉어. 조금씩 뱉으면서 밀어야지. 그럼 바뀌어요. 포즈 바뀌어요. 더 밀어야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야. 지금 바뀌었어요. 가슴 좀만 들어주면 돼. 그렇지. 가슴을 들으려는데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간단 말이야. 이것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것만. 지금 딱 요 위치, 요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오케이? 예. 자, 그다음에 사이드 체스트. 다시 그냥 일반적 사이드 체스트죠. 예? 그러니까 시합용 사이드 체스트는 처음엔 다리를 먼저 만드는 거야. 다리를 만들 때 지금 거의 요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으면 안 되고 자기 앞 이 보이고자 하는 이 대퇴부면 있지? 이 대퇴부면의 앞꿈치가 축이 되는 이 다리 뒤꿈치에 와서 붙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놓으면 안 돼. 약간 뒤에다. 알겠죠? 간격을 둬도 상관없어요. 꼭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붙여버리면 기저면이 너무 작지? 그럼 중심 잡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펴고 있으면 한쪽 다리는 구부리고 한쪽 다리는 펴버리면 중심 잡아? 못 잡죠. 약간 이거를 요것도 살짝 구부려주고 얘도 같이 구부리는데 구부릴 때 어떻게 구부려요? 대부분 그냥 구부려서 종아리만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땅바닥으로 종아리를 들었으면 땅바닥으로 자기 상체, 하체를 전부를 그냥 누르는 거야. 그 다음에 요것만 살짝 틀어주면 돼. 눌러주고? 아니지. 그건 앉은 거지. 그냥 발바닥 그 앞꿈치를 바닥으로 누르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약간만. 그러면 여기가 더 살아요. 엉덩이도 살 수 있고. 그 다음 그 상태 유지하고 이 하체의 어떤 이 그 왜냐면 여기를 먼저 딱 중심을 잡아놔야 상체를 움직일 때 그 유리할 거 아니야.
그럼 팔 펴고 보이고자 하는 면을 먼저 팔을 펴주고 여기서 어떻게 끌어당기면서 숨을 들이마시는 거야. 아니지. 지금 먼저 마셨잖아. 당기면서 같이 숨을 들이마시란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이거 연습. 하나. 아니지.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넷. 더. 스탑. 그렇죠? 또 숨 참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저쪽 거울로 보면 약간 그 정도 해주고 지금 팔의 위치가 너무 높아.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누르면서 외사복근 찍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계속 들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슴 힘주고 그 다음에 이걸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커트가 붙으면 이 부위에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에 경계가 나타나고 사실 가슴 근육이 이렇게 해서 어깨로 들어간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살리냐면 내려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잡죠? 그냥 이렇게 잡아서 그냥 여기다 놓는 거하고 붙여서 가슴에 힘을 주면 경계가 나오지. 경계가 나오는 걸 붙이고 약간 틀어주면 어깨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어깨하고 가슴을 같이 붙여가지고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게 기교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다시. 다 만들었죠. 펴고 붙였단 말이야. 그냥 이러고만 있으면은 그냥 사이드 체스트지. 근데 이제 경기용이니까 남보다 특이한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자기 몸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붙여요. 붙여주고 힘주면 이런 줄무늬 나오지.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붙여놓고 들고 틀어서 누르는 거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 상체가 되게 우람하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사이드 체스트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그냥 그 말 그대로 사이드 체스트, 측면 가슴 포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측면 가슴만 보여줘 갖고는 안 되지. 어깨에 뭐 스트라이에이션이라든지 뭐 가슴에 커트라든지 외사복근이라든지 뭐 다리 둥근 뭐 종아리까지 어떤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줘야 되니까. 아유 숨 차. 들이마시면서 팔꿈치 붙이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오케이. 바뀌었죠? 네. 네. 사이드체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백더블 바이셉. 의미 없는 백더블 바이셉이에요. 지금 이 다리를 이렇게 놨는데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붙어놓으면 의미가 없죠. 왜? 한쪽 다리를 뒤로 빼서 showing your calf. 종아리를 보여줘야지. 그죠? 종아리를 보여주고 무릎을 약간 구부려. 구린 다음에 약간 turn out. 오케이. 그럼 대퇴이도 하고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다음에 이건 일로 돌렸죠. 이건 일로 돌렸으면 얘는 이쪽 다리는 바깥으로 돌리고 얘는 안쪽으로 돌려야지. 그래야 중심이 잡히지. 그러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하면 엉덩이까지 힘 들어가죠. 힘 들어가야 들어요. 이게 딱 중심 잡은 거야. 그 상태에서 만세. 주먹 쥐고 밑으로 확 찍어요. 그 다음에 엉덩이 풀면 안 돼. 그 다음에 더블 바이셉. 아까 손의 위치가 어디랬지? 프론트 더블 바이셉.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머리 꼭대기까지 올렸으면 손목 꺾고 틀어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약간 뒤로. 이때는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더. 이거 올라가고. 그렇지. 약간 뒤로 누워. 조금만. 오케이. 다리. 얘는 이거고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벌리면서 나봐. 이렇게 그 다음에 만세. 그 다음에 누르고 그 다음에 잡아. 그 다음에 꺾어. 그 다음에 살짝 뒤로. 그 다음에 피면 돼. 그렇죠. 힘 들어가죠? 날 본 거야? 이쪽을 본 거야?
여길 봐야 돼. 여기에 변화를 봐야 돼요. 그다음 그대로 레스 프레드 손 앞으로. 그다음에 쭉 가서 뒤로. 아까 이거 해야지. 그렇죠? 자, 이번에는 끌고 나가도 돼요. 왜냐면 이건 뒤를 보여주는 거니까 손이 끌고 나가도 상관이 없잖아. 오케이? 끌고 나가. 다리. 눌러주랬잖아. 근데 이걸 이렇게 누르면 등이 안 나와. 잡아주고 팔꿈치만 나가 그랬잖아. 팔꿈치. 그 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뒤로 누워야 돼. 그 다음에 이것만. 그렇지. 힘들지? 네. 예. 그 다음 됐어.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 둘이죠. 네. 하나 둘이야. 네. 그럼 엉덩이까지 힘이 한 번에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뒤로 땡겨. 그 다음에 잡아. 어떻게? 끌고 나가지. 끌고 나간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엉덩이까지 힘 다 들어가야 돼. 네. 오케이. 발 올려, 뒤에. 오케이. 그렇죠. 다리 아웃.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숨을 참으니까 콕콕콕콕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사이드 트라이셉. 자신 있는 쪽으로 쓰고 또 발 그 틀렸잖아. 사이드 트라이셉은 예. 아마추어에서는 발 이렇게 빼죠. 그러니까 아마추어 IFBB. 여러분들이 아마추어잖아. 전 프로고. 그러니까 프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 근데 아마추어 규정은 한쪽 발을 빼게끔 돼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레스프레드 할 때 IFBB 아마추어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 그 레스프레드 할 때 다리를 빼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생체 시험을 볼 때 만약에 그 규정 포즈에 대한 걸 진행한다면 그 최근에 그게 바뀌었잖아요. 포징이. 그래서 레스프레드를 할 때 백 레스프레드를 할 때 백 더블 바이셉은 빼서 이렇게 잡지. 근데 레스프레드를 할 때는 다리 모으게끔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아마추어에서. 근데 생체 시험을 만약에 본다면 그 규정대로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 체스트는 동일해. 근데 사이드 트라이셉은 아까 같이 한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주든가 아니면 반대로 해주든가 그건 자기 편한 대로. Any side. 그건 상관없어요. 뺐으면 마찬가지로 좀 더 뒤로 빼야죠. 뒤로 빼고 어떻게 찍어내리라고 그랬죠? 찍어내리되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찍고 얘는 올려야죠. 그 다음에 약간 뒤로 이렇게 하면 중심이 잡히지. 오케이? 너무 구부렸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꼭 구부려야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다음 사이드 트라이셉 뭐 이쪽을 잡을 거니까 이렇게 돌려도 되고 그냥 가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선 해놓고 해놨지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교를 하나 알려주면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 어깨를 이렇게 돌려봐. 아니 이거 붙들고 스탑. 거기서 더 눌러봐. 아니 누르라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게 아니라 어깨를 뒤로 빼고 눌러야죠. 그대로 이것만 그대로 펴. 이거 자꾸 따로 이거면 더 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되잖아.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몸이 이렇게 틀어졌잖아요. 이것만 조금 가져가. 이건 따라오지 말고. 그렇지 그대로. 그 다음 복근에 힘 줘야지. 오케이 그럼 바뀌었죠. 바뀌었나. 이렇게 잡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건 뭐? 이거 잡아. 3두 포즈.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잡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 어깨가 앞으로 갔단 말이야. 이 어깨로 앞으로 가면 전체적인 몸이 다 커 보이지 못해요. 그다음에 여기 V라인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 V라인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깨를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 대신 어깨를 이렇게 해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틀어주면 광배근이 뒤로 딸려 나가잖아. 그 상태에서 누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이 이렇게 살지. 옳지. 그다음 배에 힘 주고. 오케이. 트라이셉은 좋아요. 이 정도면. 그다음에 앱도미널 앤 다이.
눌러주고. 자, 스탑. 다리가 지금 요렇게 놓으면 별 그 커팅이 안 보여요. 이 커팅을 살리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힘 빼고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되면 커팅 나오지? 그냥 내려봐. 사라지잖아. 힘 줘봐. 힘 준다 하더라도 여기 봉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별로 도드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못하지. 근데 이 상태에서 약간 다리를 이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살짝 이렇게 들어봐. 들면 여기가 힘을 줄 수가 있다고, 이 부위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놔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웃시킨다고, 발을. 근데 뒤꿈치 들고, 이렇게 해서 아웃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여기 이런 서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올 거야. 네. 그러니까 한 8주 후면 나와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자, 왜 크런치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크런치 더. 근데 크런치를 할 때 이렇게 웅크려버리면 더 몸이 안 살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손을 머리 뒤에다 댔죠? 그러면 대부분 깍지 끼고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주먹을 줘. 그래서 뒤에다 대. 그 누가 아냐? 뒤에 깍지를 끼고 있는지 주먹을 쥐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해하시죠?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를 목을 앞으로 밀면 목을 뒤로 밀어. 그럼 힘 들어가 늘어. 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두 팔에 다 힘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것만 살짝 모아주고 크런치 자세를 취했다가 어떻게 눌러. 스탑. 너무 지나치게 눌러버리면 안 돼. 이렇게 상체가 구부러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복근을 깔아. 이렇게 깔듯이 더. 조금만 더 해봐.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팔로는 머리를 밀고 머리는 뒤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상체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것만 깔아내리는 거야. 스탑. 그다음에 다리 좀 더 앞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비틀어 놓고 다리 힘주고 했다가 밀면서 그대로 누르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 거기서 그대로 고포즈 그대로 모스트 모스큘러. 스탑. 근데 지금 팔의 위치가 이렇게 됐잖아요. 다시 한번 모스모스큘 하고 있어봐. 스톱. 그러니까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상체를 돋보이게 하려면 얘를 아웃시키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모았을 때 상체 크기하고 얘를 요렇게 해서 이게 더 크지 않나? 네. 다시 요렇게 하면 줄지. 모으면 모을수록 여러분들은 더 강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해요. 아니야. 모으면 모을수록 여러분들은 포즈에 대한 어떤 그 기교가 떨어지기 때문에 모으면 모을수록 몸이 작아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덜 모아야 돼. 근데 덜 모으는데 가장 몸이 커 보이는 시점에서 힘을 딱 주기만 주고 이거를 돌려야지만 몸이 커 보이는 거야. 여기서 이걸 자꾸 이렇게 모으면 장이 줄어들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한번. 스탑. 본인은 그 위치가 제일 커 보여. 거기서 줄여봐. 그럼 작아지잖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위치가 제일 좋단 말이야. 다시 한번. 스탑. 근데 그걸 이제 그 위치를 기억했으면 뒤에서부터 끌고 나와. 끌고 나와서 스탑. 요걸 더 동그랗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되죠. 오케이? 느낌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라인업. 제일 첫 번째 그 자세 또 나왔잖아 지금. 레스프레드에서 잡아놓고 손만 내리는 건데.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네. 야,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 좀 감이 오세요? 네. 네.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제 박수 드리고. 이게 지금 요거는 그 실질적인 예를 들어준 거야. 한 명을 가지고. 근데 이제 한 세 분 지금 봤으니까 세 분 정도 더. 왜냐면 체형적인 게 서로 다르니까 키도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중간이고 뭐 아주 장신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세 분 정도 더 여기 지원자가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저 뒤에서
한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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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세 분 정도만 더. 자, 손 보디빌딩. 아까 한 명 더 있었잖아. 보디빌딩. 두산이하고 또 누구? 너나. 해. 그다음에 저기 민재. 민재 해봐. 일로 와. 세 명. 자, 상의 탈의하시고. 뭐 너도 해 빨리. 피부병? 무슨 피부병? 그래? 또 그러면 누굴 시키지? 창원이 해봐. 창원이 뭐 지금 초심자잖아요. 포즈라는 거 배워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기회 삼아서 뭐. 아니 몸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포즈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면 라인업. 너무 간격이 넓거든요. 조금만. 여기가 센터.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다음에, 예, 그 정도 쓰시면 돼요. 자, 처음에 그 설명드렸듯이 우선 렛 스프레드 잡고, 렛 스프레드 잡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손만 내리는 거야. 그럼 라인업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만 벌려주시면 돼. 너무 몸을 이렇게 뒤로 했으니까 조금만. 오케이. 어, 지금 좋아요. 그 다음에 1번 더블 바이셉. 자, 손의 위치는 자기 머리 꼭대기야. 그 다음에 손목을 꺾고 지금 손이 이렇게 됐잖아, 일자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 더 꺾어. 아니, 팔을 구부리지 말고 손목만 꺾어. 그렇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올려봐. 그렇지. 그럼 몸이 다 커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레스 브레드. 다리 힘주시고 다시 한번 레스 브레드. 야, 초보자인 이 사람이 다리가 더 갈라지는 것 같은데. 포즈 처음 배운다는 사람이. 자, 지금 세 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손의 위치가 더 뒤쪽에서 팔꿈치만 끌어당기라고 그랬는데 손까지 같이 다 끌어나왔잖아. 엄지손가락을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 요 정도 오면 누르고 팔꿈치만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란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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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가슴을 들어주세요, 가슴. 그 다음에 손의 위치만 좀만 뒤로 가봐. 그렇지, 거기서 팔꿈치만.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은 자꾸 이게 이런 포즈를 잡는단 말이야.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고. 그러면 안 돼. 배를 집어넣어, 쏙. 그 다음에 거기서 가슴만 들어. 뒤로 무너지지 말고. 이렇게. 그 다음에 팔꿈치도 앞으로. 그렇지,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다음 사이드 체스트. 발의 위치는 그건 사이드 트라이셉 할 때 하는 거고 축이 되는 발 뒤꿈치.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만 다리 더 뒤로 빼세요. 오케이. 꼭 여기 다리 여기다 놓을 필요 없어요. 꼭 여기다 놓으실 필요 없고요. 약간 뒤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뒤로 갔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왼쪽 다리, 축이 되는 그 발은 조금만 구부리고 요 뒤에 다리를 바닥으로 이렇게 깔으란 말이야. 그래갖고 여기다 몸무게를 실으라고. 그 다음 손 앞으로 거기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끌어당겨. 허리 돌리면 안 돼. 다시. 지금 당길 때 땡기면서 같이 돌잖아. 미리 돌아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땡겨놓고 우선 땡겨. 측면 넣었으면 지금 손도 이렇게 했잖아. 뒤집어야지. 아니 그 손 그 지금 잡 이렇게 잡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스탑. 자, 보통 이렇게 악수하지 않아요. 여기다 이렇게 잡지. 이건 손 쥐고 이렇게 꺾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밀었을 때 밀고 밀어봐. 앞으로 밀고 땡겨. 땡길 때 이것만 와야 되는데 지금 습관적으로 땡기면서 같이 이렇게 돌려버린단 말이야. 이건 돌리지 말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드세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겨. 그대로. 더 좀만 더 뒤로. 그렇지. 숨 참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다음에 더 팔꿈치 붙여주고 약간만 이때 이제 완성됐을 때 약간만 트는 거야. 그렇지. 약간만 이렇게 틀어준다고. 그다음에 외사복근을 약간 눌러. 그렇지. 알겠죠? 다음 백 더블 바이셉. 그다음에 한쪽 다리 뒤로 빼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약간 자기 골반을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엉덩이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그럼 중심 잡히지. 어느 정도 이렇게 뒤로 누울 수가 있잖아. 이해하죠? 그다음에 만세. 그다음에 꽉 눌러 뒤로 눌렀다가 이제 펴. 아까 더블 바이셉 손의 위치. 손의 위치. 자기 머리 꼭대기 손목 꺾고 팔꿈치 약간 뒤로 몸도 뒤로. 그렇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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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줘. 요렇게. 이거 괜찮고 그다음에 요것만 좀 뒤로.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폈잖아. 여기를 폈잖아. 배를 집어넣어. 아니 아니. 지금 이러고 잡았다고. 그렇지. 지금 되잖아. 그거.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지금 안쪽으로 너무 들어갔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만 이렇게 딱 넘어져야 되는데 이 전체가 다 들어가. 그다음에 이거 뒤로 꺾어. 밀어주고. 자, 상체를 들면서 이렇게 무너져야 돼. 더. 이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이것만 조금 펴주면 아니지. 팔꿈치가 앞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올리면 더 좋지. 바뀌잖아. 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야. 그다음 레스프렛 뒤로 뺐다가 이번에는 손 끌고 나가도 돼요. 끌고 나가고 더 뒤로 무너져요. 그렇지. 팔꿈치 더 앞으로. 그럼 더 벌어지잖아. 여기다 이렇게 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눌러서 찍어 눌러서 더. 그렇지. 오케이. 그다음에 사이드 트라이셉. 아마추어 규정은 한쪽 다리를 뒤로 빼게끔 돼 있어요. 지금 이쪽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쪽은 발이 앞, 왼쪽 다리는 뒤. 만약에 반대라면 이쪽 다리가 앞, 아니지 반대로.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쪽 다리는 약간 구부려주고 뒤에 다리는 너무 구부려. 조금만 구부리면서 발 뒤꿈치를 올려서 종아리를 보여주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다음에 트라이셉 누르고 처음에 눌러놔요. 지금 연습이 안 됐으니까 눌러놓고 어떻게? 팔 어깨를 이렇게 스탑. 그렇지. 배 힘만. 그러면 여기 측면 여기가 산단 말이야. 오케이? 그 원래 요건 좋아. 네. 네. 그다음 앱도미널 앤 다이. 다리 이렇게 놓고 약간 틀어서 힘 주고 그다음에 주먹 쥐고 이 손은 앞으로 머리는 뒤로.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 있죠? 그 상태에서 누르란 말이야. 후후후후후. 오케이. 그다음 그 상태 그대로 모스트 머스큘러. 잡아보세요. 모스트 머스큘러. 근데 모스트 머스큘러라는 게 이게 규정인데 이렇게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생체 시험에서는 이렇게 잡는 게 규정이겠다. 왜냐면 이건 뭐 자유 포즈에서 나오는 어떤 모스 모스큘러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이걸 할 때 케이블 크로스를 연상하시면 돼. 이 케이블 크로스 있잖아. 가슴 운동. 그 케이블 크로스를 연상하시면 돼요. 자, 케이블 크로스. 그렇지. 어유, 뭐 줄무늬도 막 나와. 여기서 이것만 살짝 요 정도. 그다음에 더 약간 내려주고 그다음에 힘 줘봐요. 그렇지. 이게 더 좋아 보이죠? 네. 네. 바뀌잖아. 자, 마찬가지로 팔꿈치만 약간 이렇게 회전시키고. 그렇지. 이러면 더 커지죠? 네. 여기까지만 힘 주란 말이야. 여기까지 모으지 말고. 네. 거기서 힘 줘봐. 그렇지. 이러면 더 상체가 더 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케이블 크로스 다시 한번 해봐. 스탑. 여기서 이것만 앞으로. 그렇지. 본인은 어깨 폭이 약간 좁은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으면 모으면 모을수록 더 작아지는 그런 그 상체 모양이라고. 이게 원래 와이드한 그런 형태가 아니니까 그걸 그 단점을 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팔의 위치가 너무 높아. 다시 한번. 스탑. 이걸 좀 더 낮춰주고 여기까지 모은 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밀어. 그렇지. 이러면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요? 요게 기교야, 기교. 요런 기교를 배워야 된다고. 오케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포징도 기술이에요. 포징도 기술인데 이게 이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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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이제 한 분 한 분 한 분의 체형, 그다음에 근육의 상태, 그다음에 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차이를 이제 감안해서 그 가장 그 좋은 상태의 그 포징 자세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예, 지금 들으셨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선수 입장에서 그 이 기본 포즈 부분에 관련된 그 보디빌딩 포징의 어떤 그 테크닉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심판 우리 이재일 선생님께서 보시는 심판 위치에서 보는 어떤 선수들의 포징에서 조금 더 우리 추가할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